앞자리도 아닌 뒷자리도 아닌 옆자리 파이팅! 옆자리 친구들의 탐방이 시작됐던 지난주. VR 게임과 3D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는 피사를 찾아 애니메이션 만드는 과정을 몸소 체험해봤는데요. 내가 움직이는 그대로 캐릭터의 동작이 되는 모션 캡처 활동에서부터 캐릭터의 목소리를 입히는 더빙까지 직접 해본 옆자리 팀. 아, 저만 목소리 안 나와. 누가 했어? 아주 예리하네요. 송곳 같아요. 앞으로 어떤 탐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고, 첫날 체험해본 모션 캡처와 더빙 활동 얼마나 고됐는지 아침이 돼도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오늘 컨디션 어때? 아, 어제 뭐지? 월드컵 보고 자가지고 너무 늦게 잔 것 같아. 피곤해. 머리랑 마음은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떡하죠? 몸이 무거워. 어, 벌써 일어나 있었네? 네. 좋으면서 뭐지, 빨리 가고 싶고, 예,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탐방 3일차 출근 완료. 아유, 후배님들 오셨어. 아유, 나봐, 발로 확 그냥. 아이, 그래. 어제 서귀포에 갔던 일은 잘했고, 어? 아휴,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거지? 내 생각 가르쳐줄게, 어? 제가 나랑 놀자. 일로 와봐. 어? 못 뿌렸어. 아유, 냄새 좋네. 만지고 싶은데, 옛날 일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찍은 거에서 이제 앞부분만 조금 너네들이 편집할 수 있게 정리 좀 해놨거든? 발소리들 있지? 네. 맞아, 터벅터벅 빼야겠다. 어? 딩동이네? 딩동아, 안녕? 어, 모모야, 안녕? 못 뽑은 선글라스네? 나랑 바꿔서 써볼래? 3분의 1이야. 너네들이 그 액팅한 게 나쁘지 않았어, 진짜. 괜찮지? 뭐 이렇게 따뜻하면. 딩동이네? 잘했어. 어, 챙피했지, 언제? 아, 레드됐어. 그건 로테이션이야, 있지? 오케이. 그냥 저 화살표들 왜 커서 대봐. 화살표들, 더블키 놓고 한 번만 누르면 돼. 움직이지? 별거 없지? 별거 없네. 모션 캡처를 통해 캐릭터의 큰 동작들을 만들었다면, 자, 이제 표정이나 입모양 등 컴퓨터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아, 언제 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배운 대로 차근차근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한 애니메이션이어도 되게 손이 많이 거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 보는 눈이 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도 좀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한 1년 정도 배우면. 엊그제부터 한 거 있잖아. 네. 이 프로세스를 좀 크게 키워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 한 편이 나와. 그래서 일단은 다 만져본 거긴 해. 다 만져본 거. 이제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면은 만족부터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바람직해요. 자기들 원하는 그림 나올 때까지 하려고 하고.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야. 일단 그 끝난 거 맞죠? 우리 공항 가야 돼. 네? 네? 공항이요? 제주에서 3D 애니메이션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는 VR의 차례. VR 시스템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옆자리 팀인데요. 설레는 두 친구와 하하 잠에 빠진 한 친구가 떠나는 VR 탐방. 서울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서울이다.
아, 오랜만. 너무 오랜만인데? 맞습니다. 아. 네, 아, 익숙한 냄새. 아.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아, 서울에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도 첫놈. 난 빼주지. 어? 난 빼주지. 어쩌라고 서울 사람아. 제도 너무 작아요. 아주 작아요. 내 서울이 더 작아. 뭔 소리야? 제도 한번 가면 한번 가면 무조건 아는 애 한 명 만든다니까? 저희 플레이박스인가? 아니 VR스케이? VR스케이. 아, 어? 거기서 가족 네. 게임 할 수 있대. 개꿀. 자, 게임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VR이 어떤? 어, 저희 게임 목적이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VR 테마파크. 우리가 탐방하고 있는 피사의 제품에서부터 다양한 VR 게임을 즐길 수 있어 그야말로 VR 게임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써, 아우나 써. 난 그거다 말이야. 예, VR 방탈출 처음 하시면 원이 괜찮죠. 난이도도 괜찮고 공포 부분도 이제. 그러면 세미나가 쓰라, 세미나 쓰라. 나. 너 이번에 너가 쎄? 아, 알았어. 4개 해가지고 미스바. 어? 좋아 좋아. 미스바.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빨리. 이게 문제점 있는 게 쌤이라서 머리가 좋아. 아 그거잖아. 아 여기서 무슨 머리가 덜 잘 들어. 센스가 중요하다. 자 방에서 탈출하시면 되고 방에서 탈출하시는 방법은 자 큐브가 있어요. 큐브. 예 큐브를 문 쪽에 가면 네모난 구멍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잡아주시고 사이즈 괜찮아요? 어 조금 더 줄일까요? 네. 먼저 원재와 정한이 팀이 방 탈출에 도전해 보는데요. 평소 방 탈출에는 자신 있었다는 아이들. 가상 현실 공간에서도 멋지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야, 에이프 다시 줘봐. 에이프 빨리 줘봐. 거기 거기 이게 다야. 아니 에이프 그거 하나 더. 한 더. 남자가 있어. 그니까 이거 랩을 내렸는데 왜 어떻게 됐어요? 아 실패는 했는데요. 너무 아까웠어요. 이렇게 한 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다 왔거든요. 아 그래? 거의 나왔는데 그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중권이 차례 제한 시간 10분 안에 적한테 들키지 않고 무사히 방을 탈출해야 하는데요. 어 깜짝이야. 어, 맞죠? VR 게임 하는 사람도 재밌지만 그걸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결판도 안 났어요. 밥 먹고 한번 다른 오프라인 방탈출로 한번 결판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가상세계 훨씬 더 재밌는 것 같고 뭔가 진짜 실제 리얼 같아서 진짜 한번 만들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더 잘 알 것 같아. 얘들아, 홍대는 처음이지? TBS만 보던 핫플레이스 홍대거리 구경에 나섰습니다. 정말 사람도 많고 시설도 좋아서 놀기 딱 좋네요. 길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버스킹 공연까지. 어휴 멋지다. 어휴. 저마다 꿈은 달라도 꿈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보고 듣고 즐기고 옆자리 팀 친구들. 아유 홍대 분위기에 흠뻑 빠져봅니다. 오늘은 욕조를 써야겠구만. 물을 또 먼저 받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색하지 못해? 서울 와서 홍대 구경 좋았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너 재밌었어.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네. 갈게. 안녕. 내일 만나요. 혹시요. 네. 바이. 서울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찾아갈 곳은 디지털 관련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주식회사들이 너무 많은데요. 다 주식회사네. VR에 대해 배우러 온 이것은 피사의 서울지사. 제주 본사에서 3D 애니메이션과 VR의 소프트웨어를 맡고 있다면 서울지사에서는 VR을 운용하는 기기, 즉 VR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생생하고 실감나는 게임 구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연구 중이랍니다. 게임이 요새 FPS 추세가 많고, 그리고 사람이 워킹을 하려면은 일단 걷는 동작을 대야 되니까, 걷는 동작을 하려면은 워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워킹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왼쪽으로 발판을 틀면 왼쪽으로 회전, 그리고 누르면은 가고, 뒤로 가면은 뒤로 가고, 그런 배그 아시죠?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하고 연결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쪽은 저희 메카닉실이라고 해갖고, 이쪽이 저쪽이 설계하는 설계실이고, 또 이쪽은 저희가 시제품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지금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기계에 올라타면 게임 속에서 걷고 뛰고 점프하고 이런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발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상 공간에 이제 게임이 앞으로 가면 전진, 뒤로 가면 후진, 여기 각 저기 발판이 스위치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이 기반은 얘랑 똑같은데 이제 회전하는 축이 이 큰 플레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덩치를 골리앗이라고 큰 덩치를 돌리는 거예요. 대략 얼마나 걸려요,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거 만들 때 저희는 좀 빨리 만드는 편이라서 한 달 안에도 가능은 해요. 뭐 이게 원래 그 성인 2인승 기준으로 원래 만들었었는데 애들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부만 또 교체해서 이제 그 상부만 바꿔서 만든 거거든요. 대략 얼마 정도 해요? 네? 얼마? 이거 얼마 정도 하지? 가격은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어서 영업부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아무튼 비싸겠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의 형상대로 지금 발판 위치도 잡아야 되잖아요. 아, 얘는 유아용이라서 또 애기들은 또 앞뒤 간격이 좀 생각보다 좁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친절한 설명도 좋지만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지. 와, 우리가 그동안 오락실에서 보던 레이싱 게임이랑 비슷한 듯하면서도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오! 아니,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저기 콘텐츠에서 바람 주는 신호를 주면은 얘가 그 신호를 받고 바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요? 여기 타보세요. 너무 어려운데? 게임장에서 그런 거는 가다가 이렇게 쭉 해도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쭉 드리프트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세 번째 건 뭐예요? 세 번째 건 원래 딱 진짜 차 운전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크러치 기능은 안 돼. 울퉁불퉁한 땅의 질감에서부터 차를 타고 달리면 맞게 되는 바람 효과까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신기한 VR의 세계. 구현하는 기계도 기계지만 사람들한테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주는 1등 공신들이 따로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아내는 3D 그래픽 디자이너들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박성열 팀장님이시고요. 한 구성 스테이지 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트나 이런 거 전부 다 저희 쪽에서 다 맡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것도 지금 저희 쪽에 다 이제 아트 쪽에서 애니 모델러 이제 배경 게임에서는 그림 어느 정도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열정을 한번 들어왔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아트가 아니었어요. TA라고 테크니컬 아트리스트였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프로그램과 아트와 중간 역할을 해준 역할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신입 때 그렇게 돌아왔었고 저는 배경이 너무 좋아갖고 제 자신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배경 사진을 찍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계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2D를 그려가서 저를 보면서 이제 3D는 어떻게 만들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3D를 만들어서 배우고 싶어서 그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펙트 디자이너가 꾸민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 박성열 팀장님. 이제는 각자 한 명씩 멘토들 옆에 앉아 그래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배워보는데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인내와 꼼꼼함은 필수입니다. 디테일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마음을 가끔씩 아주 가끔씩 한 공 꼬매서 나가는데 필요한데 아주 가끔씩 어느새 표정부터 확 달라진 아이들. 진지한 자세로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저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넣으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아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거나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이쪽으로 가겠다 하면 먼저 툴부터 보여주는 게 보여줍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뒤처진 것 같아서 자잘하고 섰어요. 확실히 늦다 보니까 좀 시간을 노는 시간을 확 줄이고 포트폴리오 준비해야죠. 많이 진지해졌네. 네. 시험 얘기하니까 진지해질 밖에 없죠. 얘들아 나처럼 되기 싫으면 정신 차리자. 나중에 후회한다. 여기 멀리까지 와서 고생하셨고요. 조심히 올라가시고.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뭔가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마음에 그냥 전문적인 뭐 조금 해서 전문적인 건 못 배우지만은 좀 그러니까 마음의 기분에서 내가 이래이래 해서 앞으로 그냥 좀 열심히 해갖고 이 마음가짐 안 흐트러지고 네. 그래서 나중에 무리해서라도 뭐 올 수도 있고 네. 좋은 회사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아, 어쩐 일이세요? 뭐 하고 있었어? 아, 저 야식 먹고 있었어요. 야식 먹고 있었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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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보였던 탐방도 어느새 하루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마지막을 기념하며 조촐한 파티가 펼쳐졌습니다. 많이 섭섭하고 좀 안깝네요. 뭔가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많이 배웠고 이제 더 하고 싶을 때쯤에 이제 끝나네요. 어차피 나중에 또 PNL 갈 건데 무탈 굳이 아쉬워할 필요가 있나?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또 그거 취업할 거예요? 오늘은 옆자리 팀의 마지막 출근 날. 아이고, 그런데 얘들 표정들이 왜 이래? 자, 스마일, 스마일, 어? 스마일. 4박 5일 동안 열심히 배워온 옆자리 팀. 그동안 가르쳐준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나 확인하는 최종 점검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 나름대로 생각을 종이에 정리해봤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업무를 했을 때 그 과정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제 실무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애들이 잘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제가 보지 못한 면을 이제 실무자 쪽에서는 보셨고 또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서 괜히 제가 더 뿌듯하고 앞자리도 아닌 뒷자리도 아닌 옆자리 파이팅! 며칠 전까지만 했어도 애니메이션 하면 약간 뽀로로나 유명 애니메이션 이런 게 떠올랐는데 우리가 VR 체험할 때 그냥 대충대충 넘겼던 소품이나 그런 임팩트들이 되게 만들 때는 사람들이 한땀한땀 정말 노력해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고 저도 미래에 저렇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럽게 됐어요. 안쓰러웠어요? 이상입니다. VR은 제가 만든 VR은 좀 RPG 쪽에 관심이 많아서 VR RPG 하면 어떨까 해봤는데 지금은 좀 멀미 현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임 VR 게임을 제가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언젠가는 좀 대규모로 서바이벌이나 또는 좀 슈팅해서 멀면서 없애는 VR 재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VR은 처음에는 자주 하기도 힘들고 좀 비싸기도 하고 또 얼굴에만 VR 기기를 착용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 체험하고 나서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애니메이션이 합쳐져서 더욱 실제처럼 재미있게 만든 가상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 사원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 저희가 이렇게 또 명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재 죽여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준건 사원님 준비 너무 잘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좀 많이 아쉬워요. 배울 것도 많고 못 배운 것도 많은데 벌써 끝나니까 되게 아쉽네요. 사원님들과 정도 많이 쌓였고 그랬는데 또 놀라면 되죠. 시간 너무, 5일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거 보는 것만 했는데 직접 체험해보니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드린 탐방은 제가 봤을 땐 좀 아이들의 꿈을 확실하게 정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더 꿈에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했어요. 느껴보니까. 꿈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 멘토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피사에서의 두드린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직무 경험을 해봤고 그런 실무자분들과 멘토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그런 멘토가 생겼다는 게 학생들에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자리 파이팅! 끝! 한국 뷰티고 에이스들로만 선정되었다는 뷰코트의 팀. 뷰티의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서울로 가다. 헤어부터 메이크업까지 2019년 FW 시즌 트렌드를 제대로 배우고 온 뷰코트의 팀의 탐방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국 뷰티 고등학교 에이스 뷰코트네. 아, 내 공항 역할이요. 딱 가다 꿈 되는 거죠. 가면 렌즈를 봐야 되죠. 렌즈를 봐야 돼요. 우리도 공항 가야 돼, 가야죠. 네? 공항이요? 공항이요?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이제 서울 가야 돼. 네? 네, 서울이요? 서울이요? 아니, 옆자리, 화이팅!